이런 상사회의는 딱히 설명할 단어가 없습니다. 지난 출발과 조문 취소, 한미정상 48초 조우, 의회를 향한 대통령의 욕설, 국기도 없는 한일 정상 미팅 등 수많은 사건, 사고와 구설수를 남긴 외교였습니다. 집권한 세 달이 3년 같은데 일일일 사고로 해외 순방 일주일이 한 달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럼에도 여당 의원들은 날리면 말리면 등 온갖 발음 논란을 만들기 위해 억지 생태까지 쓰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욕설은 욕설이고 사과해야 할 일이지만 애꿎은 방송사 협박만 하고 있습니다. 기억도 수사하더니 진실도 기소할 태세입니다. 대통령실은 해외 순방 성과라며 무려 세 가지나 발표했지만 이 세 가지 모두 성과가 아니거나 성과보다는 손실이 더 컸습니다. 첫째, 자유를 위한 국제연대 강화는 핵심 기조를 각인했다고 합니다. 유엔 헌장에는 회원국에 대한 권고 금지 원칙이 있지만 자유를 21번이나 외치면서 유엔 헌장 위반 논란만 일으켰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감히 전 세계를 가르치려 했다는 조롱만 받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등 현안을 명확히 언급한 타국의 정상들과 큰 품격의 차이를 보였습니다. 많은 유엔 대표들이 이석하는 모습만 보더라도 이미 답은 나왔습니다. 둘째, 미국, 일본, 독일 정상과 주요 현안 해결 및 신뢰 구축을 도모했다고 합니다. 48초는 인사하기도 부족한 시간입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 감축법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해외 순방 전 자신있게 이야기하던 한미통화 스와프는 이제와 시기상조라고 이야기합니다. 환율 1,400선이 무너졌는데 시기상조라니 경알못 대통령에 대한 우려가 현실이 되었습니다. 셋째, 첨단 산업과 스타트업 투자 유치 등 세일즈 외교가 본격화되었다고 합니다. 이미 많은 최고위원들께서 지적하셨듯이 캐나다 순방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이미 지난 7월에 경기도가 체결한 사항입니다. 성과를 부풀리기 위한 호들갑 외교, 거품 외교의 피해는 고스란히 우리 경제와 기업에게 전가됩니다. 본인들이 주장하는 성과도 정리 제대로 못하는 참 한심한 정권입니다. 무능한 정부 때문에 경제와 민생은 파탄나고 외교 참사로 국민들의 희망마저 꺾이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제라도 대국민 사과라도 하셔서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